반면 이혁진 씨 측이 양호 회장과 김재현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다가 강남경찰서로 내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소송한 거 강남경찰서 거. 근데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사건 하도 안 될 거라는 의견이 중론이니까 예,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이기철 변호사님이 좀 신경 써주시겠죠, 뭐. 글쎄, 예. 한 번 더 또 계속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렇게 하시죠. 강남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강남경찰서는 당시 담당 수사관 등 관계인들이 모두 전출돼 자세한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김재현 씨 등은 이혁진 씨 측 고소인의 아파트를 감유했고 견디지 못한 고소인은 결국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김재현 대표 요구한 게 그 고소를 취하해라. 그럼 자기도 뭐 취하해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고 김재현 씨 고민하다가 강남경찰서에서 고소 취하 의사가 있습니다 하는 순간 일사천리로 고소 취하해서 빨리 내세요. 근데 김재현 씨가 고소한 건 취하 안 됐습니다. 그건 안 해줬고 이것만 내고 강남경찰서에서 고소 취하서 내자마자 검찰에서 각하 거의 뭐 다 일사천리 이루어졌습니다. 혐의가 중대한 금융범죄였는데도 검찰은 고소를 취하했던 이유로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가 즉 고소한 사람을 취하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수사를 다 합니다. 이건 뭐 경찰도 너무 상식입니다. 그런데 뻔히 맞고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고소인이 취한 거 뻔히 아는데 경찰은 당연히 뭐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서 검찰 이제 중앙지검에 뭐 보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 얘기를 해서 이 사건을 바로 다 종결시켰습니다. 사건 중대하거나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뭐 좀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각하 결정을 내린 담당 검사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신다면 그때 각하 결정은 어떤 연유로 나오신 건지 궁금해서요. 아, 제가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이미 예전에 처리했던 사건이고 중앙지검 사건이고 네. 예, 중앙지검 그 공보관님 그 통해서 말씀을 아마 들으셔야지 될 것 같고 제가 전화로 뭐 네. 말씀드리기는 이미 좀 사건이 오래되기도 했고 정확한 네. 기억도 네. 아니고 네네네. 예, 제가 이렇게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저희 공개 형사사건 공개 등에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수사 경위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규철 변호사를 내세운 옵티머스 경영진의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검찰의 각하 결정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피해 얘기 일반 투자자들까지 돈이 안 들어갔고요. 전파진흥원기금만 주로 들어갔고 그 당시 뭐 누적 투자 규모가 한 400억 정도 1000억이 채 안 된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막을 수가 있었어요. 2018년 10월 이번엔 국가기관인 전파진흥원이 김재현 씨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옵티머스 측이 전파진흥원 기금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성지건설을 인수했다는 게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또다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습니다. 옵티머스 측도 이규철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당시 이규철 변호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습니다. 내가 윤 총장을 세 번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네. 마치 뭐 이규철이가 네. 윤석열한테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네. 뻔뻔한 관계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네. 제가 거기서 정말 흥분한 건 뭐냐면 네. 일단은 김유철 지청장이라고 한 사람은 나는 얼굴 몰라요. 네. 윤석열하고 김유철하고 둘 사이에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네. 2019년 4월 말에 갔어요. 들어갈 때도 애견 가습기 사건이라고 적고 네. 그 윤 총장이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네. 한번 이렇게 슬쩍 물어보니까 뭐라냐면 그거는 수사팀에서 하니까 네. 그런 거 뭐 내가 관여 못합니다. 우리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얘기만 잔뜩 하고 나온 기억이 나. 이규철 변호사는 윤석열 지검장을 만나 옵티머스 사건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내보내겠어요. 아, 네. 보시면 네, 전달해드릴게요.
이규철 변호사는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가서는 뭐 옵티머스 펀드에 옵자도 안 나왔다. 그냥 우리는 그냥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이고 그래서 반려견들을 가지고 이제 화제로 올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이규철 변호사는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대표였던 김재현의 그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선임까지 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찾아가가지고 정식 자기 의뢰인과 관련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 반려견 얘기만 하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과연 상식적으로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규철 변호사가 윤석열 지검장을 만난 지 한 달 뒤 검찰은 김재현 씨 등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나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해 각하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네. 피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파진흥원은요. 그거는 회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아닙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바로 검찰이 전파진흥원의 피해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수사기관 딴 거를 들여다봐야 돼요. 펀드는 다 1호, 2호, 3호, 4호 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3호 펀드는 이 펀드가 투자한 거를 매각을 해서 원활하게 이 돈으로 상환이 돼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섞인 거군요. 돌려막기 한 거죠. 그걸 들여다봤어요.